안녕하세요. 짐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몸을 늘렸다가 비틀어야만 장타를 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막에 관한 얘기입니다. 골프 용어로 이 엑스팩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근육을 최대로 늘려서 수축을 해야 한다. 그래서 더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 늘렸다가 줄였다가 다시 펼치면서 스윙을 해야 한다. 그래야 힘을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 엑스펙타 이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대단히 좀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해부학적 관점에서 이 근막의 연결성 그리고 반동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무줄을 많이 늘렸다가 놓을수록 강하게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축한 힘을 다시 펼쳐내면서 공을 차라 그런 뜻입니다. 고무줄을 많이 꼬을수록 강하게 풀립니다. 마찬가지로 골프 스윙 역시도 몸을 많이 늘렸다가 비틀수록 파워가 더 커집니다. 이때 이 근육뿐만 아니라 이 근막 연결성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근막은 피부의 가장 아래쪽 깊은 곳에 이제 위치를 하는데 근막을 싸고 있고 또 두께는 근막의 위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얇은 부분은 흰색의 거미줄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고 두꺼운 부분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흔히 이 근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담에 걸립니다. 담에 걸리는 경우에는 근막에 어떤 그 손상이나 아니면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담에 걸립니다. 귤 껍질을 까면 껍질 안쪽에 하얀 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으려면은 이 하얀 그 백지를 뜯어냅니다. 이 망을 벗겨내서 귤 알맹이를 우리는 이제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망은 귤 알맹이를 떼내도 알맹이 사이사이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체 근막 역시 귤과 비슷합니다. 여러 근육들의 표면과 근육 사이는 물론이고 인체 깊은 곳에도 이 근막은 존재합니다. 양 발끝에서 발목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다리 골반 앞쪽을 가로질러서 갈비뼈 뒤쪽 견갑골 이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X자로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머리 쪽까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 파란색처럼 이렇게 근막은 굵은 근막은 발에서부터 이 머리까지 몸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선형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이 우리 몸을 늘렸다가 수축을 했다가 했던 그 반동의 힘을 이용해서 스윙을 해서 파워를 만들어서 쳐야 한다. 또 상체와 하체를 서로 반대로 비틀어서 쳐야 한다. 그렇게 해야 힘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근육을 비틀거나 늘려야만 파워를 크게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의 이론은 이 근육을 포함한 이 근막 연결망을 페이셜 커넥션을 잘 늘리고 꼬아야만 탄력을 크게 반동을 크게 할 수 있어서 더 스윙의 그 파워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정 몇 개의 근육이 주동근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근육 큰 근육, 우리 몸에 있는 큰 근육 몇 개가 스윙을 주동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점은 몸 전체에 걸쳐 있는 나선형으로 앞 밑에서부터 위로 앞으로 몸 그 신체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근막 연결망을 스윙을 할 때 늘렸다 줄이면서 골반과 그리고 이 상체 이 가슴 부분을 분리해서 서로 반대로 딛고 꼬면서 이 근막 연결망의 반동을 생성을 해야만 스윙을 강력하게 잘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체에는 팔 라인에도 왼손 새끼 손가락부터 팔 견갑골 그리고 흉곽 뒤쪽
오른 새끼 손가락까지 쭉이 근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 흉곽과 왼팔 그리고 왼팔과 왼손을 가로질러서 탄력 반동을 만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스윙을 하면서 신체 각 부위를 어떻게 움직여서 탄성을 반동을 크게 만들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몸통과 골반의 분리만이 그러니까 엑스펙터만 상체와 하체를 추듯이 이렇게 반대로 비틀어 강력하게 비트는 것만 스윙 파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대부분이 여러 부분에 걸쳐서 연결되어 있는 이 근막을 잘 비틀고 늘려야만 이 반동을 크게 키울 수 있어서 스윙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골프에서 탄성 반동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신체 각 부위의 전체에 걸쳐서 발생하는 이 분리하고 늘리는 정도뿐만 아니라 생성된 반동 속도와 함께 탄력 신장이 발생하는 이 속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장 늘렸다 줄였다고 하는 이 그런 그 스피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편은 이 장타자와 이 단타, 그러니까 거리를 많이 내는 사람과 거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근육 사용 또는 그 스트레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이제 표시를 합니다만 복잡하니까 설명을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각 신체 부위를 더 빨리 늘렸다 줄임으로써 더 큰 탄력 반동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윙을 너무 늦게 스윙 스피드를 전체적으로 몸 움직임을 늦게 하면 반동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스윙을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체를 순서에 맞춰서 시퀀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스윙이 엉키는 문제 때문에 스윙을 빨리 하지 말라, 천천히 하라 그런 얘기를 자주 이제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스윙을 해야만 반동을 더 크게 이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장타자는 골반과 흉부 사이를 늘리는 정도는 비슷합니다만 흉부와 왼팔, 그리고 왼팔과 왼손, 그리고 그 사이에 늘리는 스트레칭을 더 크게 합니다. SSC, 스트레치와 수축을 반복하는 이 동작은 골반과 흉부 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체 각 부위에 걸쳐서도 이 SSC라는 개념, 늘렸다 줄이는 개념은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스윙을 할 때 우리는 손목을 꺾었다 폈다, 그리고 이 팔뚝을 내전했다 외전했다, 그리고 몸통을 비틀었다 회전했다, 또 팔을 폈다 접었다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파워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신체 각 부위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 스트레치와 수축의 사이클을 이용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골반과 흉부 간에 이 트위스트 주듯이 반대로 비트는 엑스펙터를 이용해야만 더 스윙을 강력하게 잘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근막을 이용해서 연습하는 방식을 몇 가지를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점점 나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기계적으로 연습을 하지 않고 이 근막을 의식하면서 연습을 하게 되면 더 스윙을 반동을 이용해서 더 스윙을 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쉬운 예로 뱀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뱀은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기어가지만 필요할 때는 놀라만큼 폭발적으로 빨리 움직임을 보입니다. 스윙 연습을 하면서 뱀을 연상하면 대단히 이로울 수 있습니다. 몸 전체를 리드미컬하게 사용해서 탄력 반동을 만들어 스윙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석초 엔진을 설명을 하면서 이 뱀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탄력 반동
늘렸다가 이 꼬여 있는 그 이 근막을 이용해서 이 반동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면 스윙을 하려면 이 뱀을 연상하면 대단히 쉽습니다. 요추에서 흉추와 경추에 걸쳐서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막형 근막의 연결을 잘 늘려서 쭉 연결된 흉추뼈를 어떻게 잘 비틀 것인가 그 점을 의식하면서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위치와 백스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체 각 부위를 조화롭게 잘 위치시켜서 강력한 스윙을 하려면 셋업에서 백스윙을 할 때 몸 전체를 연결하고 있는 이 근막 연결망을 어떻게 늘려서 탄력 반동을 만들 수 있는가를 의식을 하면 스윙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셋업할 때나 백스윙을 할 때 몸 전체의 근막 연결망을 잘 늘려서 탄력 반동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뻣뻣하게 하되 관절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골프 스윙을 잘하려면 근육의 힘을 빼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전적으로 맞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헐렁하게 근육을 써서는 그리고 관절에 힘을 꽉 주고서 스윙을 하면 스윙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육과 관절 모두에 힘을 주기 때문에 힘을 빼라 그런 말을 자주 할 뿐입니다. 앞서서 근육을 포함한 이 근막 연결망의 탄력 반동의 중요성을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근육에 힘을 주고 관절을 편하게 해야 스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간 경직이 되면 긴장이 되면 근육의 반동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고무줄을 예를 들면 고무줄이 너무 가늘고 얇으면 힘을 잘 늘어나지도 않고 또 힘을 많이 수축이나 반동이 크지 않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근육에 힘을 줘야만 그렇게 해야만 이 반동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제 점탄성 근막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제 해부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육을 뻣뻣하게 하고 관절에 힘을 꽉 주는 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만 근육은 적당히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부하를 가한 상태에서 관절에 힘을 빼고 편하게 서야만 편하게 스윙을 해야만 이 탄력의 반동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뉴럴 시그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윙을 할 때 우리 뇌가 보내는 시그널이 탄력 반동을 크게 만든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즉 근력의 연결망을 근막의 연결망을 크게 늘려서 스윙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실제 이 탄력 반동을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면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신체의 특정 부위를 어떻게 위치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수많은 스윙 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골프마다 해부학적으로 사람이 다 구조나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이 하는 방식이 여러분에게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타를 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장타를 하려면 장타자들은 이렇게 스윙을 한다. 이렇게 말을 따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근막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탄력을 이용해서 이 반동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비거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최신 이론으로서 골프 스윙의 파워를 만들 때 이 근막의 이 반동 탄력성을 이용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스윙을 잘하고 강력한 스윙 파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최신의 이 골프 이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